그래서 드라잉 쪽으로 거지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런 데도 있고 이게 블랙 라인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데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약간 좀 약해져야 되는데 멀어지는 자리인데 그럴 때도 뭐 사실은 이렇게 요 블렌딩을 조금 넣어주면 또 톤이 살짝 또 약해지니까 뭐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볼 만도 하고요. 뭐 적절하게 그러면서 이쪽 동네도 좀 여기도 뭐 가볍게 가벼운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액자도 하고 뭐 좀 드로잉 같은 느낌도 좀 주고 좀 이렇게 또 무슨 어떤 걸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도 여기서 그리고 이제 마룻바닥을 또 나름 또 그려주고 이러면은 이제 얼추 이 고의 방 쪽이 조금은 이제 여기가 이쪽 동네가 약간 좀 밝은 쪽으로 얘였나? 이쪽 동네가 좀 약간 톤이 좀 더 가라앉아 줘야 되는 이 농도가 이제 좀 이쪽 동네까지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좀 더 진해지겠고요. 벽 색깔이 이제 이만큼 더 자연스러워지면 또 이만큼 약간 이제 또 갈색 톤으로 가벼운 이렇게 좀 액자 틀도 그렇고, 약간, 아주 새까만 색깔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고개, 여기서 또 좀 적절하게 이제 힘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니까.
진한 데들을 좀 몇 개 좀 이 정도 올려주고요. 침대를 또 적절하게 또 그 색깔에 맞춰서 또 조금 진한 애들이 또 약간 들어야 돼요. 그 침대가 좀 파워 있게 서 있다는 느낌도 어느 정도 들 수 있게끔. 그런데도 좀 창틀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붉은기가 아까 이거였었나? 색연필 같은 색깔인데 이런 거에 이제 약간 블랙 색깔이 뭐 살짝 블랙이 아니라 회색, 진회색 이런 게 살짝 들어가도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인 바탕 색깔을 이제 어떤 걸로 할지 그거를 이제 핑크 쪽인가 이런 걸로 한번 먼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요 정도 색깔이면 이제 얼추 마룻바닥 색깔이 이제 비슷하네요. 내가 약간 좀 갈색이 좀 우세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뭐 끝까지 바란다는 건 좀 그렇고요. 마룻바닥의 기본 느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마룻바닥이 들어가줘서 또 그 색깔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형성이 돼가는 살살 천천히 터치의 느낌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 마룻바닥이 조금 연하다.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요 블렌딩으로 이제 살짝 입혀서 이제 하면 되니까 일단은
기본 그늘 자리라든가 기본적인 톤 이런 거는 이제 이걸로 먼저 잔잔하게. 잔잔한 느낌이 들게끔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뭐 페인트가 안 발라졌는지 뭐 좀 다르게 보여지는 맛은 또 있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 이쪽도 거의 뭐 이 톤이죠. 이 톤도 일단 그러면 먼저 녹색, 찐 녹색을 먼저 살짝 해주고, 찐 녹색을, 얘가 찐 녹색인 것 같네요. 이쪽에, 이쪽에 이제 좀 구워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이 느낌, 약간 뭐 유화로 툭툭 쳐준 느낌이긴 하지만 또 이쪽은 또 이게 물감이 매가리가 없이 또 이쪽도 약간 약간 매가리 없이 가는 느낌도 있지만 뭐 비슷하게 좀 아니면 좀 더 연한 자리는 이렇게 브랜딩을 또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또 알아서 또 새끼 나오니까 살짝 얘가 살짝 좀 연해져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이쪽 이렇게 조금씩 진해져 버리네. 그래서 또 다시 브랜딩을 또 해주고. 블렌딩을 적절하게 됐다 싶으면 이런 데도 좀 연하게 주고 이런 데도 좀 연했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마루의 그 데크 같은 거든 사실은 별 관계도 없지만 그리고 약간 저 블렌딩도 색깔 말 아니다 저건 일단 참고 있다가 저 블렌딩 색깔 비슷한 연 녹색 이거 한번 어떤 색인가 한번 써보고요. 색이 좀 세네. 요거를 이제 약간 브랜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약간 요 색깔의 밝은 톤이 또 한번 또 두 가지가 또 합체를 해서 또 그 색감이 나오는 것도 또 나쁘지 않으니까 합체하는 요 색깔과 요 색깔이 이제 합쳐졌을 때 자연스러운 그 녹기운이 살짝 돌 것 같은 그런 걸 해갖고 한번 요쪽 요쪽 의자를 한번 19987 요거 가성일 의자 색깔을 조금만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이쪽도 좀 조금 따뜻한 느낌이 좀 들고 그래놓고 여기 요 색깔이 이제 약간 녹기가 살짝 있지만 연한 색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살짝 얹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맛의 어떤 느낌이 이제 일어나지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약간 노란기가 살짝 좀 가미돼 보이는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약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노란기가 뭐 여기도 뭐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세게 색감을 좀 더 노란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보이는 그런 것도 이제 괜찮을 수가 있고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이제 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나 노란 색깔을 그래서 넣고 이렇게 요게 좀 순서가 좀 자꾸 헷갈려갖고 요거는 또 요쪽 뒤로 좀 톤이 좀 더 어두워야 돼서 그리고 요 톤이 좀 괜찮네요 또 이쪽 톤도 조금만 더 이 액자틀이 좀 세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배경 톤이 조금 힘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가라앉혀 주고 또 블렌딩을 해주면 또 다른 어떤 배경톤 색감이 좀 시간을 좀 적절하게 들여놓고 조금 시간을 좀 한 20초 이 정도를 놓고 이제 물론 그러다 딴 거 하다가 또 놓치는 경향이 또 있어갖고 이쪽도 조금 더 톤을 좀 가라앉혀줘서 해놓고 브랜딩을 또 한 번 더 해주려고요. 그래서 조금만 한 번 더 브랜딩을 해주면 일단 이 배경 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차분해져가는 그런 게 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놈이었나? 요 놈을 일단 브랜딩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기본 바탕 톤이 되게끔 마루톤 얘가 너무 과도하게 블렌딩이 돼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기본 톤으로 좀 깔아앉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도 그렇고 요쪽도 은은하게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또 브랜딩을 또 좀 잠시 해놓고 마루를 깔아줘야죠 이제 그리고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또 어느 정도 분위기는 이제 맞춰주면서 이 정도로 이제 색깔을 썼다는 거. 분위기 연출을 하고. 또 이게 마카로 하는 거. 이거 원래는 또 유화로 또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마카랑은 또 좀 유화랑 또 색다른 느낌이 이제 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 이것도 너무 오래 또 들고 있었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느낌이 서서히 톤으로 복화시가 되게끔 잔잔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좀 문짝이 조금 더 또 다른 문짝,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문짝이 좀 생각보다 색깔이 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비슷해지기도 하고 초내는 좀 연한 색깔이 들어가서 안 맞았는데 지금은 또 문짝의 어떤 색깔이 또 대비가 또 이루어지고 나름 맞춰주는 거죠. 그 분위기에. 그런 또 문짝이 있고, 요쪽에도 조금 좀 요쪽 센 느낌의 어떤 틀과 또 이렇게 연한 요것도 좀 생각보다 조금은 더 진하기가 있어 보이겠고. 그래놓고 핑크 그래놓고 어떤 색깔이 또 이제 필요하냐 좀 아까고 요 색깔에서 이제 아까 블렌딩 되는 거 블렌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마룻바닥을 그것도 그 브랜딩 스타일로 살짝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요 색깔로 이제 조금 지금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는 컬러링북 세트는 저희가 원래 가격에서 5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원래 15,000원인데 지금 50% 할인해서 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세트 반고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안에 반고의 이제 명작인 작품들이 20점이 넘게 들어가 있고요. 한쪽 면은 고흐의 작품 원본이 있고 또 다른 쪽은 고흐의 그림이 이제 연하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따라 그릴 수 있게 컬러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스케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제 컬러링 북이니까 채색을 바로 하면 되고 보시다 보면은 안에 고흐의 작품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들어있고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서 공부도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종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마카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마카지가 아닌 이상 뒷면에 그 마카가 묻어나거나 비침이 있는데 이 종이가 되게 두껍고 좋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직장에 올 때 딱히 비치거나 하지도 않고 심하게 묻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종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두꺼워서 저번에 선생님께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뭐 채색을 해보셨는데 아크릴 물감이나 물감 같은 것도 잘 올라가고 종이가 울거나 일어나거나 하지 않았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고급 종이로 되어 있어서 막 책 자체가 되게 좋은 느낌? 네, 잘 나와 있는 그런 컬러링북인 것 같아요.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어린 친구들이나 취미용 성인분들께서 이제 취미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하나쯤 장만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컬러링북 책 같은 경우는 7,500원에 5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는 마카, 카멜레온 마카 같은 경우는 마카 하나라도 그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마카예요. 원래 마카는 그라데이션을 하려면은 블렌더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같은 색상이 다양한 톤의 그런 마카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서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카멜레온 마카 같은 경우는 마카 하나로 1번 톤부터 한 8번? 9번 톤까지 명암 단계가 풍부하게 나와서 그라데이션이 풍부하게 나와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잉크도 리필이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괜찮고 색상도 세트로는 50색상까지 나와있고 이제 뭐 스킨톤, 블루톤, 뭐 플로로톤 해가지고 색상별로 톤별끼리 세트 다 5색 세트도 있고 세트는 되게 다양하고 색상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 마카 같은 경우는 요새 되게 인기가 많죠. 카멜레온 마카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재료의 어떤 이 장점들을 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복일 수가 있죠.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해왔던 것들만 갖고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재료들을 좀 이렇게 섭렵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응용도 가능하고요. 이것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몇 번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재료를